정말 그저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지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강 기자가 유승민 대표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한간에는 여러분이 당신이 서울시장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유승민 씨가 답하기를, 그 기자에게 답하기를, 나는 대구에서 출마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울산시장은, 시장을 담당하는 울산시장은 첫째 사실이 없었다. 장인 모든 것을 울산 발전을 위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본시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울산시장은, 시장을 담당하는 시장은 보수를 지향하는 시민은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은 시민 모두가 그것에 동의할 필요도 없이 시민이 어느 방향을 희망하느냐, 어느 방향을 싫어하느냐 하는 사실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산의 적폐 사실이 과연 어떤 것인가, 부산 시민이 싫어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산 시민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그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에게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년에 개헌과 더불어 그 시장선거가 있다고, 지방단체 시장선거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서 울산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장을 모시는 것이 시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인가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여러분들의 소임대로 제가 그런 역할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대로 소임대로 재임을 마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이 소년단체가 젊은 청년 동지들이 조치로 해서 모이게 되었지만 제가 희망하는 바였고 소망하는 바였기 때문에 새해 한 해 보내면서 건강하시고 잘 소년 연구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소망 간절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